오늘 우리 삼식님의 아침 밥상이에요. 오늘은 가지 불고기에다가 LA 갈비하고 오리 불고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역줄기 볶음하고 부추 김치하고 또 밭에서 따온 수박이 오늘 우리 삼식님의 아침 밥상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제 밭에는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와서 가지를 여러 가지 어떻게 해 먹나, 많은 가지를 계속 가지 나물이나 가지 젖만 먹기는 이제 지겨우니까. 또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일반 불고기하고 가지 불고기를 같이 곁들여서 칼집 내서 굽기도 하고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가지를 통째로 이렇게 길게 칼집을 내서 LA 갈비하고 오리 고기를 같이 이렇게 오리 썰었죠. 오리를 같이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 불고기에 LA 갈비하고 오리를 같이 곁들여서 구웠기 때문에 오리 속에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에 피를 녹이는 작용을 해요. 다른 고기들은 냉장고에 들어가면 하얗게 기름이 끼는데 이 오리고기는 굳질 않아요. 이게 콜레스테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콜레스테롤을 고생하는 사람은 혈관 청소에 좋죠. 그래서 가금류가 그래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포화 지방산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건강에는 좋죠. 고기라고 무조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 식탁 밥상을 좀 이렇게 건강한 밥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아침 밥이 좀 부족해서 송편을 하나, 밥솥에 넣었던, 냉동시켜 놨던 송편을 하나 넣어서 같이 곁들였어요. 우리 삼식님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역줄기는 단백질도 풍부할 뿐더러 단백질이야 입은 고기에서 다 들어있고, 미역줄기는 뭐 단백질 칼슘이 풍부한 그런 식재료인데, 그다음 머위도 넣고 머위 피클 넣고 당근 양파 이런 거 썰어 넣어서 미역 자체가 무기질도 풍부하고, 이 이제 부추는 우리 밭에서 나는 부추를 잘라다 부추김치를 까나리 액젓에 묻혀서 만든 거예요. 맛이 좋아요. 삼삼하고. 수박도 밭에서 딴 수박을 오늘 이렇게 날마다 우리 식탁에는 수박이 끊이지 않죠. 다 우리가 열심히 1년 내내 농사진 덕분에 과일이 풍부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여기서 끝냅니다.